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하죠. 5가구 중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보다 상대적으로 돌보기 쉬운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는 진영순 할머니. 적적했던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딴 반려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 물을 주고 잎을 닦고 정성을 쏟아 돌보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또 저는 또 딴 것도 또 보면서 또 이제 아이고 너는 많이 컸다 우리 집에 와서 어쩜 이렇게 잘 크냐 그러고 하니까요. 그렇게 뭐 집에 오면 적적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홀로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해 왔습니다. 외로움이란 정서적 고립 속에서 독거노인들을 지키기 위해 반려식물을 선택한 것. 반려동물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에 사는 경우가 많아 공기정화에 기능이 좋은 아이비와 고무나무가 반려식물로 선택됐습니다. 뭔가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또 내가 얻어지는 정서적인 뭐 지지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나도 뭔가를 돌봐줄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도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울시는 반려 식물과 함께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원예 치료사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해 반려 식물을 함께 돌보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색색이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게 보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달라졌던 점은 대화하게 된다는 거. 나도 모르게 얘하고 식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려식물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찾은 어르신들. 이들 중 92%가 반려식물을 키우며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